식미홍의 콩나물 파채 스테이크. 먼저 소고기를 굽고 특제 깔라마시 소스에 콩나물 파채를 조물조물 무치면 손쉽게 뚝딱. 컨닝홍의 연포탕. 바지락과 무로 우려낸 맑은 육수에 산나트를 넣고 살짝 익히면 완성.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죠? 요리가 진행되는 동안 네. 저희가 늘 계속 기다리는 네. 코너 아, 청춘극장! 청춘극장! 아, 저희가 너무 좋아해요. 장안의 화제거든요. 아유, 지금 난리 났어요. 예, 난리 났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예. 아, 청춘극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뭐 간단하게 했는데 예. 시어머니고 예. 우리 그 딸이고 딸, 아, 홍정 딸이고 딸님 여기 이제 며느리고 며느리 아. 맛 평가단을 향한 강력한 어필 시간. 아, 며느라! 아이고, 아, 며느라! 아유. 오늘 또 채셨네요. 아우, 둘 잘하죠. 알지? 그 우리 여성회장 회장 김지연. 아니 알지. 지연이 아니 알지. 지연이랑 한잔했지. 네. 걔는 얼굴도 이쁘지, 말도 잘하지, 몸매되지. 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네. 오늘 걔는 딱 술을 잡았다. 그분이 술을 마셔요? 잘 마신다. 네.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요. 나 한 병 먹고 지연이 한 병 먹고. 야, 그런데 그래서요. 그 완벽하다. 지연이도 술을 먹으니까. 네. 야, 흠이 있더라. 어떻게요? 어떻게? 어떻게? 걔가 있잖아. 네. 막 술주정하고 그러진 않아. 아주 깨끗해. 네. 난 깜짝 놀라서 그렇게 깨끗한지. 오, 그런데 그래요? 걔가 술 먹고 한 30분 있으니까 네. 방구를 끼더라, 방구. 그래서 나, 야, 예. 나 속도, 어우, 속 쓰려. 뭐 하고 제가 있었냐? 어머니 드리려고요. 해독에 좋대는 네. 파채. 콩나물, 그다음에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야, 속 쓰는데 무슨 소고기야? 거기 소고기가 너무 가니? 한번 드셔보실래요? 야, 소고기가 야, 속 쓰는데 국물 있는 거, 국물 있는 거 이런 거 좀 없냐? 어머니, 어? 어머니, 똑똑똑똑, 어머니. 아유, 아유, 우리 딸 왔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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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오셨어요. 아유, 너 이렇게 모은 걸 쓰렇게? 아, 누구 닮았니? 넌 자꾸만 이상하다. 너. 어머니, 어. 콩나물 얻어먹으러 오신 거야? 아니, 난 속초로 있겠는데 얘는 어떻게 해. 엄마, 가자. 콩나물 먹을 거면 가자, 가자. 자, 근데 넌 뭐 갖고 왔냐? 뭐 연포탕, 갖고 엄마. 연포탕, 연포탕. 와. 연포탕? 아, 역시 우리 딸이. 어? 이거 너무 좋아, 엄마. 어머니.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소고기니? 어, 소고기. 아, 근데 난 가만 보니 가만 있어 봐봐. 소고기. 너는 내 딸이고, 넌 내 며느리인데 이렇게 닮았냐? 엄마. 그럼 닮았지? 파채 놓은 거예요. 어. 소고기가요? 맛있죠? 어, 정말 엄마. 고소 아닌가? 간해독에 좋고요. 간이 엄마, 건강해야 오래 살수있대요. 탄데 네. 매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안 나죠. 엄마, 엄마 이거 국물 한번 먹어. 이거 뭐 연포탕? 연포탕. 드셔봐. 속이 쑥 내려가지? 이거 뭐 넣냐? 연포탕에 낙지에 바지락에 다 넣었어 엄마. 바다 냄새가 확 나. 야, 야 조금만 더 줘봐라. 아이고. 아이고 저 내 큰 며느리 그래서 내 며느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며느리 가지 말라니까 며느리는 아 근데 소고기 어머니 어머니 어. 누가 어머니가 이거 드시라고 어. 저쪽에서 막 울어요 야 음메 아 이건 염소고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어. 어. 나 진짜 맛있는데 며느라 네. 내가 저기 가서 사실 너 욕을 좀 했는데 일부러 하셨어? 아 그래 일부러 한 거야 네, 우리 딸 네. 기분 좋으라고 며느라 너밖에 없어 네. 이거 너무 맛있네 아, 아. 아. 아 맛있어 아주 입이 고기 잘 먹게 생겼어 야 우리 큰 며느리가 해준 깔라마시가 들어간 소고기 절인 거 네. 왠지 뭐 이렇게 힘이 나고 응? 어.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연포탕은 바다 내음이 나고 속에 막 쓰리고 그러는데 딱 먹으니까 숙취가 싹 드는 것 같고 그지 엄마 야 이게 사실 내가 며느리도 내 딸이고 너도 내 딸인데 내가 누구 편을 들겠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라고 얘기 못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그래 고마워요 청춘극장